사디 라디 살라미 라디 살라미. 아 부끄러워. 아 깜짝.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 추천으로 이렇게 특별한 부카타를 먹으러 왔습니다. 어디죠? 어디죠? 여기 이름이 뭐야? 이름 뭐야? 발란차이 무카타. 아 발란차이 무카타. 발란차이. 발란차이. 어. 여기가 아까 우리가 여기 힌트를 줬듯이 여기가 미사님이 네, 태국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카타를 먹었다 해가지고 저희도 맞아. 얼마나 맛있는지 네,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사가 세 달 전, 그러니까 우리 찍은 이 시점에서 3달 전에 잠깐 여기 휴가 왔었을 때 먹고 빨리 갔는데 그걸 팬들이 보고 이제 리사가 먹은 무카타 집이다. 그치. 그럼 또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이 정보는 되게 꿀정보. 게 한국분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 되게 웃긴 게 셋 다 검정 옷을 입고 왔어. 북카타 조지려고. 맞아. 그 기름팀 안 쓰니까. 아, 근데 나는 북카타 생각하면 항상 그 숯불에 구워져 있는 이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판이 좀 다른 것 같던데. 맞아 맞아. 자, 한번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하나 둘 셋 가시죠. 들어오자마자 합격이 뭔지 알았다. 시원해. 무카타 먹는데 시원해. 우와.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데 그냥? 그러니까. 금판. 자 이렇게 딱 오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스. 근데 소스가 진짜 좀 다른 집이랑 다른 것 같아요. 나 이런 소스 또 처음 보네. 그치. 소스랑 이런 기본 야채는 미리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시네. 이거는 국물. 이 저기 엄지손가락이 추천 같아. 그럼 추천으로 먹어봐야지. 나봉으로 먹어야지. 나봉. 그러면 우리는 어, 많이 먹으니까 이거 먹을까? 야이로? 와 이거 나 이거 그거잖아. 깨꼬이? 어. 저기 백화차. 능한 호환. 이거는 돼지고 이거는 소래. 돼지랑 소래? 아니면 돼지만 먹어? 지윤이만 먹어. 나만 먹어? 이건 뭐야? 물론 및 주디아에. 이거 맛있어. 그래, 우리는 돼지. 돼지로만 먹자. 돼지로만 먹자. 우리 추천 메뉴, 오, 왜 해산물? 어, 해산물도 있어. 그리고 그 내가 봤는데 리사가 여기서 베이컨이랑 삼겹살이랑 이렇게 먹었대. 베이컨도 우리 똑같이 먹어봅시다. 그래. 이거, 이것도. 이거? 베이컨살. 메뉴가 살짝 MK와 비슷하네. 어, 그치. 그리고 이거? 루어? 이거 하나 있긴 한데 하나 더. 하나 더? 그 안니 유레색 루암색 님의 달러가 청상품. 네. 뭐? 마마? 네. 이거 아니면 거의 첫 피셋 사마다 사마다나랑 파타이도 파타이 이거? 파타이 콩소스 어 엄지로 이게 리사가 와서 엄청 맛있게 먹고 갔다 하더라고요. 오케이 똑같이 먹어. 아 똑같은 집 이렇게 시원하게 잘 먹어. 오늘 출발할 때부터 되게 상쾌했어. 근데 여기 이제 택시 꼭 잘 잡고 와야 돼. 여기가 길이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곳에 무카타 집이 있다고?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골목이 그 무카타 골목이지? 맞아. 그 무카타 골목을 되게 유명한 골목이라고 했어. 오면서 그 무카타 집이 많더라고. 여기가 원래 리사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도 엄청 유명한 집이었대요. 나는 진짜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나는 아예 몰랐어. 뭔가 가게 분위기 좀 디저트 가게 분위기 아니야? 어 맞아. 저희는 약속 많이 먹는 거 주접시. 이거 필수. 이게 그 북카차인가? 맞아요. 어 잘다. 오늘 제대로 먹방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가 공패는 아니야. 아, 진짜 안 더워서 좋다. 그러니까 상쾌하고. 일단 어, 저희 먹방을 보시고 만약에 리사님이 보시게 된다면 네, 한번 태국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한번 무카타 같이 먹으면서 이것저것 상도 나누고. 무카타 참 좋아해요. 아니 근데 리사는 얼마나 한국에서 이 무카타가 먹고 싶었겠어. 우리도 한국 삼겹살 먹고 싶잖아.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또 이제 여기서 삼겹살 먹는 거랑 한국 가가지고 삼겹살 먹는 게 좀 많이 틀리잖아. 그치, 그치. 분위기지. 그치. 사실 우리가 그 무카타 맛집이라는 곳은 좀 몇 군데 알고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은 또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런 인테리어. 어 깔끔하고. 왜 어때? 한번 먹어봐 소스.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한수 이거야. 여러분 소스가 이렇게 기본 쑥키 소스. 우린 이거야. 그리고
여기만의 시그니처 소스. 인정? 어우 나 이거. 오 막 있지. 여기서 침이 막. 소스가 여러분 그냥 진짜 일본 소스랑 달라요. 여기에 막 마늘, 고추 막 이렇게 다 갈아서 소스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 금판으로 해놔가지고. 와, 너무 맛있는데 소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것도 이거는 뭔가 상상이 안 돼.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 나는 이 볶음탕에 들어가는 양상태 이게 너무 좋아. 양배추? 양배추. 나 진짜 볶음탕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 덥다 보니까 맞아. 가끔씩 이제 딱히 날 잡고 가는 편이지. 날 좋을 때. 솔직히 볶음탕은 먹으면서 힘들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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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하느라고. 맥주까지 먹잖아. 먹으면서 맥주가 빠진. 아, 이거 면 벌써 다 익은 것 같아. 먹어봐요. 근데 이거 또 돼지김 좀 같이 먹어줘야 돼. 먹을지 않으면? 찐빵? 찐빵? 이 기본적인 소스에는 우리는 마늘 넣어야 돼. 이거 무조건 시켜서 피카티엄 무조건 시켜서 같이 넣어줘야 돼요. 나는 이 정도. 자, 과연. 고마니. 고마. 이것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마나워도 다 뿌려줘야 돼. 우선 이렇게만 시켰고 여기에 이제 굴전이랑 팟타이도 넣을 거예요. 진짜 그거 같아. 양념갈비 같아. 이렇게 나 이렇게 양념 쳐져 있는 거 처음 보네. 원래 목카타 다른 집 가도 약간 조금 양념 들어서 나오긴 하는데 여기 국물이 이렇게 따라서 나오네. 아니 별게 있나. 그리고 고기가 엄청 두꺼워. 그러네? 우리가 알던 목카타의 고기가 아니야. 일단 재료에 안 아낀다. 새우 봐봐. 대야야 대야. 엄청 두꺼워. 팟타이. 그냥 재료 자체가 다 신선해. 그치? 해산물도 넣고 고기도 넣고. 자, 지민이 소스 다 넣죠. 지민이는 소스를 그냥 다 넣어요. 다 때려봐. 여기다가 좀 넣어도 좋은데. 그치. 아. 이게 한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 국물을 우려야죠? 맞아. 이거 이름은 뭐야? 엽군 태우만. 저는 이거 익을 동안 오케이. 자, 마나 한번 풀어주고 팟타이의 본연의 맛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와 노릇노릇. 아 미쳤다. 어때? 와 양념이 다 딱 됐어. 야 너 한번 먹어. 미쳤다. 미쳤다. 일단 새우. 와 맛편 잘해라. 아니 이거만 해도 더 맛있어 나는. 어때 한서 어때? 아 미쳤다. 와 와 와 진공청소기야 뭐야. 와 그냥 맛있지? 어때 막 말을 해줘. 맛있어? 맛있어. 양념이 다 들어가지고 양념 할 필요 없네. 달짝지근하게. 이제 내려놔.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젓가락 내려놔. 내려놔. 너 팁사마이 지금 먹어봤지? 팟타이. 팁사마이보다 훨씬 맛있어. 아 그 정도야? 갖고 와 한수 갖고 와 이제. 진짜 맛있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여기에 고춧가루 조금 더 올려 먹으면 더 맛있어. 그지? 매콤해. 야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오케이. 짠 이 정도 오케이. 딱 한 번 좀 더 넣을까요? 그렇죠. 고소한. 고소한 게 살아야지. 그렇지. 이 집 괜찮다. 손바닥만. 진짜 이쁜 거 봐. 이렇게 하네. 자, 콕 찍어서. 미친. 자. 근데 왜 이렇게 느끼해? 저는? 이거 완전 떡갈비야. 아 그래? 야 저거? 갈비다 진짜 갈비 먹는다. 들어갑니다. 아시죠? 예술이야? 아니 소스 때문에 맛있어 보였어? 소스? 기가 막혀 그냥? 소스. 향이 뱄어 갈비 향이. 아, 그래. 고기가 좀 맛보고 이제 갈비 먹는 떡갈비. 바로 올려봐. 여러분 저는 기운이 한 번 안 먹는 이 소스로 찍어갖고
갑니다. 야 지민이도 미간. 야 지민이도 미간 나온다. 진짜 떡밥이야. 떡밥이야 진짜. 거기 이렇게 부드러워? 그리고 이 양념 때문에 더 거기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아니 고기 우리가 알던 그 무가타 고기가 아닌데? 내가 먹는 거 같지? 그렇지. 자 저는 또 이걸로 갑니다. 문센 먹어줘야지. 아 미쳤다. 지민이가 진짜 먹을 줄 아네. 먹을 줄 아네. 진짜 니가 나오네 지민이도. 너무 맛있어. 우리 한수 좀 욕심낸다 오늘. 와 갑니다. 안 뜨거? 일단 씹어. 일단 음미를 해. 보시나요? 이름 이게 거의 다. 아 이파. 네 굴전. 굴전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 여기 미쳤다 이거 진짜. 진짜 부끄럽해요. 소리 들려주고 미쳤다. 잠깐만 지금 내가 먹었던 무가타 맛집 중에 손꼽아? 손꼽아 2등 안에 든다. 오 점수 되게 높게 줬네. 일단 시원한 게 합격이잖아. 그렇지. 다 필요 없어. 야 지민이도 오늘 욕심 부리는데 어? 맛있어 보인다. 지민이 원래 이렇게 입이 컸습니까 여러분? 이거 배워봐야 되는 거 봐요. 배워봐. 여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나도 안 밀려. 왜 여기가 리사님이 여기 왜 울지 않겠다. 그러게 인정. 아 근데 오늘 진짜 다 잘 골랐다. 그치 베스트야. 우리 원래 묵었다 먹는 거 좋아하긴 하잖아. 단점이 조금 우리 집에서 먹는 거? 맞아. 이거 튀김옷이 너무 맛있네. 그치? 바삭바삭. 우리가 알던 그 쫀득쫀득한 맛이 아닌데. 우와. 와.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어떻습니까 오늘? 와야 하냐? 소주 한번 드세요. 네, 리제 시키. 아하. 자, 이제는 이거 이거만 먹어볼게요. 소스. 지민이가 준 소스. 쫙 찍어갖고. 뜨겁다. 맛있어. 맛있다. 버티슈는 너무 맛있어. 베이컨 지킨다. 허이 낭놈 텃? 뭐야? 허이 낭놈 텃도 있고 근데 얘는 그냥 허이 텃이야. 허이 텃? 그거 진짜 땀을 안 흘리겠잖아. 근데 너무 신기해. 아삭아삭. 베이컨 먹어봐. 베이컨. 와우. 그럭그럭. 갑니다. 너가 내릴 것 같아. 아니 베이컨 진짜 맛있다. 베이컨 향이 너무 좋아. 베이컨 투입해 주시오. 우리 오늘 터질 것 같은데 진짜? 아 고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아? 아, 그럼 말이 뭐해. 베이컨은 근데 원래 정답이다. 근데 보통 한국 분들이 태국 와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 순위 중에 이게 들지 않을까? 무가타. 무가타. 나는 무가타가 제일 맛있었거든. 너 여기 오기 전에는 어느 저기 무가타가 제일 맛있었냐? 거기 이름 뭐지? 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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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뿐도 맛있지. 진짜 맞아. 거기 진짜 웨이팅이 뭐 거의 뭐. 그거 먹으려면 네, 싸움을 해야지. 점심밥을 들고 가야 돼. 그치, 도시락 먼저 먹고 기다렸다 가면 지금 그치. 그걸 올려볼까? 네. 우쌈차? 응. 우쌈차. 우쌈차. 성규. 얘는 좀 얇네. 내가 알던 묵었다 고기가 이거였어. 그지 그지. 그렇지 이거. 파티다. 그럼 이 남찜 한번 먹어볼까? 오 진짜 맛있다니까. 이게 살짝 같이 향이 나긴 한데. 아 그래도 기름 기름튀긴 고기랑 먹으면 좀 건강해지니까. 난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거. 그래도 그거? 이건 뭔가 해산물 먹을 때. 아 맞아. 맞아. 약간 식품 소스랑 비슷해. 여러분 이렇게 맛있어도 됩니까? 진짜. 진짜 진짜. 아 근데 이거 우리 너무 맛있어서 맛 표현을 안 해가지고.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맛 표현이 필요 없어. 네, 그리고 직원들이 그 항식 그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필요할 때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서비스도 좋아. 네, 바로바로 바로 이제 이렇게 빨라요. 와, 여러분 이게 한국사 진짜 이거지 이게. 와. 이거지 이거지. 그거 생각난다. 그 이제 뭐지? 재현이가 집에서 음식 깨졌는데 찍는다고 호랍이네. 아, 무시하고. 여러분. 잠시 카메라 꺼놓은 사이에 얘네들 이렇게 세팅 다 해놨어요. 아 이거 그냥 멈출 수가 없네. 아우 둘이 아주 그냥 오늘 척척이네 척척이. 아 고기 먹을 때만 이렇게 잘 맞네. 이거 진짜 계속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맞아. 넌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냐? 나? 난 이거. 이 양념이. 양념 된 거? 떡갈비? 떡갈비. 난 삼겹살. 나도 삼겹살 그리고 요거 새우 만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삼겹살을 맛을 못 봤어. 아우? 우리가 다 먹어. 아니 왜 그런지 알아? 얘는 바삭 익혀야 먹거든. 아 맞네. 나는 좀 덜 익어도 먹는 스타일이야. 난 기다리고 있었다. 어, 얘가 먹을 거 내가 근데 맛있겠네. 나 알고 있었지. 뭐야? 문장체 제거. 아 진짜. 아 뭐하는 거야. 현타 온다. 거의 많이 타시는 이제 한국 분들은 여기를 그냥 무조건 추천. 조금 멀지만 그래도 진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그치. 솔직히. 그치. 거기가 뭐 같아. 멀리서 오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자, 갑니다. 삼겹살. 처음으로 먹습니다. 마트 근합니다. 휴지. 삼겹살 먹는 느낌? 네, 그게 좋더라고. 음식. 여러분 치앙마이 편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K 가이드가 있어서 치앙마이 가서 꿀띠아오 햄을 먹자. 꿀띠아오 햄, 똠양 햄을 먹고. 그리고 우리 댓글 중에 카오야이 봐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갈 거예요 여러분. 날씨 조금만 시원해지면. 그리고 일산 지방도 나랑 개인적으로 나도 일산 음식 같은 거. 아 나는 저기 일산 가가지고 저거 농촌체험 한번 해보고. 아 성공적으로 오늘 먹방. 아 나 배고파서 졸리는데? 성공 오늘도 성공! 배 타자 타자 우리 다 식당 굿배 역시 누가 갔다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진짜. 유은이는? 나도 다 좋았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저기 리사님이 안 갔다고 해서 밥을 못 먹었다. 저는 길을 얻어 지금. 길을 얻어. 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 맛은 훌륭하다. 뭐 실패는 없었고 일단 가게 상품 서비스 이런 거 다 깨끗해. 깨끗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뭐 빈틈이 없었어요. 10점 맞았어요. 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퍼펙트 한 것 같아. 퍼펙트했어? 네.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더 커질 것 같아. 여기가 약간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어기질할 수 있는데 딱 들어오시면 밝게 빛나요. 그 빛나는 곳에 내려서 딱 아니, 보일 겁니다. 딱 건물 보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은 건물. 네. 그리고 이 주변에 뭐 음식점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음식 같은 거 먹을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에 이쪽에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은 추천인 것 같아요. 모카타 진짜 한번 보죠. 자 이제 우리 맛있게 먹고 집에 가봅시다. 갈게요. 이제 자 다음 영상 때 또 뵐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
있겠어.